小叶，妹妹。哎呀！벌써 코로나 검사할 때가 됐나요? 또 검사? 내일 또 가는 거야? 응할 말? 어? 말이죠? 싸우죠? 안 꼬레 만유랑 안 맞아 감기야. 쭉 나이 될 것 같아. 목랑 한 꼬레 응? 오빠 전체 세강 응? 세강 biến cái giờ này ra trung tâm cái việc này cái không bỏ tăng này rồi Vâng anh lấy nè có lấy cái nó để mình trước đi rồi lấy cái này thêm 5 ký nữa. Ủa? Đưa đứa em lấy 5 ký thôi. Đứa em lấy 5 ký thôi. Đứa thì em lấy hết cái bao này. Đấy, còn kia bằng anh. Cảm ơn. À rồi hết. Rồi. Ok. Lấy 5 ký thôi à. Nhắn con nhà. Nhắn con, lấy dùng đi. Rồi cô níu니까 이거 안 줘야 돼. 아. 응? <웃음> 아, 저 우산 쓰고 가야지. 아니, 큰 거. 야, 이. 어? 어우, 아주 데뷔입니다.
조심히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걸어요. 요새 비가 많이 옵니다. 옷도 이쁘게 비었습니다. 아침에 쓰레기는 안 보입니다. 왜냐면 새벽에 청소를 합니다. 오늘도 아니 검사를 받으러 간다. 검사용지가 나왔을 때 이번엔 내가 가려 했지만 처음 간 사람이 계속 받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검사를 받으러 가는 난. 때마침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지나가신다. 새벽 3시쯤부터 일을 하시는 것 같다. 평소 같았으면 오토바이를 타고 갈 텐데 오토바이 바퀴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걸어간다. 덕분에 빗길을 같이 걸어가 본다. 6시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검사. 5시 40분인데 이미 줄 서 있는 사람들. 다들 사람 없을 때 일찍 검사 받고 갈 생각인 것 같다. 다행히 줄 서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며칠 동안 확진자가 없는 상태라서 오늘도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헬리콥터가 보인다. 뉴스 찍으러 온 게 아닐까 생각된다. 계속해서 검사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 피곤하지만 일찍 검사 받길 잘한 것 같다. 갑자기 나타나신 농모자를 쓴 아주머니. 비가 올 때 쓰는 농모자. 햇빛이 강할 때도 사용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골에선 볼일 볼 때도 사용한다. 과연 어디를 가릴까?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겨본다. 여러분, 이쁜 꽃이에요. 응? 아, 됐. 아, 티포. 야, 까만. 거짓 땡땡, 냥냥, 놀아. 이거, 저거야? 아, 닭고기? 고기, 소고기. 소고기? 고기가 생겼네요? 냄새? 냄새나? 좋아요? 냄새 좋아요? 아, 좋아.